소자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의한 측정 분석 시스템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바일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하나의 예시로 보고, 그리고 다양한 센서 신호를 가지고 측정해 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양한 그 장치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보면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자를 어떤 측정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컴퓨터 속에 그런 많은 집적화된 반도체 소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구를 할 때에는 그런 삼성전자와 같이 잘 집적화되어 있는 그런 소자는 우리가 가지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학교에서는 보는 것처럼 나노 스케일의 뭐 시트, 여기에 리소그래피를 이용해서 전극을 만들어서 여기에 전압을 걸어주고 흘러가는 전류를 측정한다. 이런 연구를 해서 얘가 FET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연구를 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이제 이머징 디바이스, 그래서 어떤 이 재료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물론 이 재료가 실제 산업체에 쓰이는 데는 요원할 수 있습니다. 요원할 수 있지만 어떤 메커니즘을 보고 그리고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는 좋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내에서 이 소자는 가장 기본적인 로직을 수행하는 소자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측정하거나, 전압을 걸어주고 전류를 측정하는 이런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걸어줄 때에는 내가 가할 수 있는 전압은 어느 정도 범위냐, 그리고 내가 공급해줄 수 있는 전류 크기는 얼마나 되느냐, 무한대로 전류 흘려줄 수는 없습니다. 전압원.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류 크기는 얼마냐 할 때, 우리가 아웃풋 임피던스, 그러니까 전압원의 아웃풋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측정할 때에는 전압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레인 소스 사이에 걸러주는 전압, 그다음 게이트 소스 사이에 걸어준 전압, 이렇게 두개 필요하듯이 측정하는 소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 전압원은 몇 개가 들어가느냐 라는 것을 이제 정의하겠죠. 그리고 이 전압원을 얼마나 자세하게 걸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정밀한 측정에 있어서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압을 자체를 양의 전압, 음의 전압, 그리고 양의 전압, 음의 전압을 얘기할 때는 항상 상대적인 전압이 얼마고, 그리고 상대적 양이다, 상대적 음이다, 그리고 레퍼런스 그라운드가 어디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류 측정할 때에는 실제 직접 측정을 하게 되느냐, 그리고 전류 측정 이런 원리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전류를 전압으로 바꿔서 측정은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럼 측정 전류 범위가 나노암페어냐, 피코암페어냐, femto암페어냐, 그리고 밀리암페어냐, 이런 범위에 따라서 과연 얼마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호라든지, 그리고 이 또한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서 몇 비트를 쓰느냐라는 게될 거고요. 그 전류를 측정할 때이 전류원을 이제 전류가 빠져나가는 곳이냐, 싱크 쪽에서 측정하느냐, 혹은 전류가 나오는 쪽에서 측정하느냐, 소스 쪽에서 측정하느냐, 전류를 몇개 측정하느냐,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 같으면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리키지 커런트를 측정해서 게이트 리크를 측정하면서 동시에 드레인 소스 사이의 흐르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자를 측정한다 그랬을 때, 시스템 내한 유니트인 소자를 측정한다 그랬을 때, 이런 전압을 걸어주고 전류를 측정하고 이런 하나의 작은 혹은 큰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이제 보면요. 이런 그 모바일 측정 장치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여기서 여기에 라즈베리 파이 제로를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 제로는 이런 보는 것처럼 직접 한번 볼까요? 한번 직접을 보면 여러분 보면 여기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여기 제로, 이게 제로인데요. 케이스에 넣어 놓은 것이 밑에 겁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 제로에서 여기 작습니다. 제 손가락 크기 이만한 걸 이제 보면 굉장히 작음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이 되게 작다라는 거를 알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IoT 장치,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장치에 센서를 붙여서 하는 걸로도 쓸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 구성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 게요. 여기에서 그 SD 카드를 꽂아서 운영 체제를 OS를 이제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니 HDMI가 있어서 모니터를 달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달고, 근데 여기에 작은 두 개가 US, 마이크로 USB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연결하는 것도 마이크로 USB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카메라를 달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그요 속에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 다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요 CPU 포함해서 전체가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버젓한 컴퓨터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포트가 되게 많은데, 이 포트에 이제 요거를 이제 커넥터를 달아서,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커넥터가 달려 있어서 여기 40핀짜리입니다. 40핀짜리 드레스와 여기를 통해서 전압이 3.3V도 나오고 5V도 나오고, 그리고 모든 신호는 3.3V 기준으로 해서 0, 1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센서도 달수 있고 다른 장치를 달수 있습니다. 이걸 헤트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이 케이스를 제가 이걸 붙이겠습니다. 케이스를 붙이고 붙였습니다. 자, 케이스를 붙이고, 여기 이제 제가 OS를 깔아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헤트라 그래서 뭘 붙여주면 다른 기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랬을 때 여러 개의 종류가 다른 헤트가 많이 있죠. 보는 것처럼 여기 이제 제가 요 모바일 측정 장치 되어 있는데, 요런 지금 익스플로러 되어 있는데요. 요런 헤트는 아날로그, 그 다음에 여기 아날로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풋이 있고요. 디지털 인풋이 있고, 그 다음 5V 그라운드 아웃풋, 출력, 전압 출력이 있고, 그 다음 모터에서 모터를 컨트롤 할수 있도록 전력이 증대된, 증폭된 그런 장치로, 이거는 모터를 돌리면서, 그리고 뭔가를 켰다 껐다 할수 있고, 그리고, 신호를 받아들여서, 그리고 아날로그 전압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이 장치 하나가 쓰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이제 다 붙이면 우리가 헤트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의 측정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예로서 제가 보면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거는 지금 보면 여러 개의 그 그루브라 그러는데요. 이런 장치들의 실험 실습을 할수 있도록 그루브라 되어 있는 이것도 인풋 자체가 여러 개가, 입력 자체가 포트 여러 개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여러 개의 여기는 GPS 같은 달수 있는 그런 포트도 있는데요. 이런 거라든지 제가 요런 채널이라든지 여러 개의 8개의 18비트짜리 채널을 가지고 있는 고정밀 측정 장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거를 이제 수업에 쓸 거는 이제 이건데요. 센스 해시라 그래서 제가 다 한번 센서가 들어있는 장치입니다. 여기도 이제 제가 중간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미리 이렇게 꽂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이즈를 맞춰서 꽂아 두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꽂아 두면 이 장치 하나가 OS만 연결해 주고 여기에다 인터넷이 연결되게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장치가 센서가 여러 개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센서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측정장치는 이렇게 여러 개의 실제 이제 설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붙일 수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센서가 여러 개의 장치를 마스터와 슬레이브라 그러는데요. 이 제어하는 장치하고 그 제어되는 장치들이 붙어 있을 때 여러 개의 센서들을 여기 두 가닥의 줄, 그리고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VCC, 전원 파트는 공통이니까 이제 장치들한테 이제 추가로 두 개의 선만 연결을 해서 이게 하이 로우에 따라서 이 마스터로부터 슬레이브로 주소를 지정하면 이 마스터가 특정한 장치에 값도 읽어올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값을 쓸 수도 있고 하는
I2C 통신을 이제 써서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 127 노드 번호 적다되어 있는 거 보면, 아, 이 장치가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그래도 굉장히 많은 장치를 병렬로 연결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엿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I2C 통신 자체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우리 수업에서 주로 직접적으로 처음에 연습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피 통신이라 그래서 이 또한 다른 방식의 마스터와 슬레이브에 있어서 그럼 보면 신호가 조금 더 많죠. 신호도 선이 더 많다는 얘기는 여기에 동기화 시켜서 클락이 있는데 동기화 시켜서 전체적으로 같은 시간으로 싱크로너스 같은 주기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로 이 측정하고 제어하는 이런 장치는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서 아 이게 모바일 IoT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센서 저는 이제 센서 반도체 관점에서 이 센서 측정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로봇이나 다른 제어 시스템에서도 우리가 IT 융합 특론이라는 과목 하에서 다루는 부분에 연습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바일 측정 계측 장치로 이 라즈베리 파이 제로, 센스 햇 이런 것이 있는데 요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하기 전에 살짝 그 다음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 라즈베리 파이 제로를 이제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파이썬 개발 환경을 만들어서 접속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설명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는 건데요. 윈도우 환경에 사전적으로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있으면 좋은 게요. 윈도우에 봉주르 서비스라는 거를 설치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봉주르 서비스는 이제 주소 검색 시에 이름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이렇지 않으면, 이걸 쓰지 않으면 IP로 접근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인트라넷이죠. 요 작은 장치를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후에 raspberrypi.local이라는 주소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그때 연결할 때마다 IP 주소 바뀌는 거를 우리가 손쉽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봉주어 서비스는 이제 네트워크상의 프린터기 같은 것들 이름을 통해서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자, 다음에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하긴 이유가 이 디스크 이미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디스크 이미지는 이제 바로 이겁니다. 여기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 제로에다가 여기 보면 여기에 OS 운영체제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운영체제를 이 작은 SD카드에다 넣을 겁니다. 이 SD카드에 넣어야 되는데 이 SD카드에다가 넣는 것이 이제 라즈베리 파이 재단에서 이그 OS를 우분투를 조금 변형시켜서 이 용도에 맞게 작게 축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넣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여기에 SD카드 리더에 꽂고요.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SD카드 리더를 써도 됩니다. 저는 노트북에 이게 붙어 있어서 끼우면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이제 CD 이미지 같은 상에 보면 이미지를 넣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OS 이미지 다운로드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이걸 했는데요. 자, 요 다운로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라스베리 파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프로덕트 소개를 하고 있죠, 지금. 홈페이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프로덕트의 소프트웨어인가요? 소프트웨어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포 윈도우 되어 있는데요. 요 윈도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요게 우리 다운로드 프로덕트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여기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로 가보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데스크탑 소프트 C All 다운로드 옵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면 들어가 보면 라즈베리 파이 OS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 OS with desktop and recommend software 이게 지금 한 용량이 조금 큰 거고요. 데스크탑 요거
2.5기가네요. 라즈베리 파이 데스크탑이고 1.12이고 그다음에 라이트는 432MB인데 아무래도 용량이 작은 것부터 큰거다 있으면 안에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게 이제 요첫 번째 건데 그리고 SD 카드가 충분히 용량이 되면 요거를 큰 거를 일단 깔고 많은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첫 번째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면 다운로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다운로드가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차례대로 요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는 다운로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 다운로드 되는 걸 보고 진행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SD 카드를 포맷하고 복사하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해주는 게 있는데요. 설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윈도우 컴퓨터에서 라즈베리 파이로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부팅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운로드가 계속 진행되는 걸 보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에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바일 측정 계측 제어 장치로 다시 와서 다운로드 받는 동안 보겠습니다. 자 모바일 계정에다가 센스 해시라는 것을 붙여주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라즈베리파이 제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면 이게 40개의 핀이 있거든요. 40개 핀이 있는데, 40개 핀이 1번부터 40 있는데, 3.3V가 첫 번째, 그 다음에 I2C, SDA, I2C, SCL, 요 3번, 5번이 여러분 그 앞에 I2C 요 통신할 수 있는 배선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PIO 4, 뭐, 그라운드, GPIO 17, GPIO 27, 이것들은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General Purpose, 인풋 아웃풋의 포트 17번이다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MOSI, MISO, SCLK는 앞에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스피 통신에 MOSI, MISO, MISO, MOSI 이랬는데 클락, 칩 셀렉트 요 것들이 이제 여기에 쫙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 그라운드가 있고 GPIO 그 다음에 5V가 있고 그라운드 UART text, transmitter, receive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GPS 같은 것들, 요걸 통해서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 serial communication의 이제, UART 통신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GPIO 18, ground 23, 24 되어 있고, 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또쭉 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많은 그, 커넥터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센스 햇을 제가 조금 설명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센스 햇은 이 장치가 요돼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요 화면 전환을 안한 상태에서 설명을 했군요. 어쨌든 여기서 요 센스 햇 자체가 앞에 그 모바일 측정 장치 요 슬라이드를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 센스 헷의 그, 요 매뉴얼을 보면요. 그, 여러분 보는 것처럼 요 장치 내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 GPIO 커넥터, 방금 설명했던 GPIO 커넥터로 1번 되어 있는 여기 40핀이 쭉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화면이 다른 그냥 장치가 나와서 여러분 헷갈렸을 것 같은데 요 40핀의 GPIO가 보는 것처럼 요 화면에서 이 라즈베리 파이의 이 40개의 핀에 각각 제가 설명했던 3.3V, SDA, SCL, 그리고 GPIO, 그리고 여기 MOSI 미소되어 있는데 요게 스피 통신용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을 이 GPIO를 통해서 그래 I2C를 통해서 여기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어떤 센서가 있을까요? 2번 4 external 센서 되어 있는데 2번 포트가 3.3V하고 그라운드하고 아날로그 인풋 0에서 3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 3개가 있으면 지금 그 입력
전압 입력 그리고 레퍼런스로 그라운드 3.3V로 맞춰서 전압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 센서를 달아서 아날로그 센서를 달아서 값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좋은 포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번이 I2C 익스텐션 헤더 되어 있는데요. For Connecting Host Board 되어 있는데 요 3번에 SCL, SDA, GN, Ground 3.3V 되어 있는데 요걸 통해서 요 소개되는 있는 I2C뿐만 아니라 다른 그 I2C로 제어하고 싶다. 뭐 아두이노 STM 되어 있는데요. 아두이노나 다른 작은 소물 그 사물 인터넷에 쓰는 그런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저희는 보면 ICM 20948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9-axis movement sensor 되어 있는데요. 이게 9-axis는 어떤 걸 포함하냐면, 세 개의 운동 방향을 설정하는 세 개의 속도, 세 개, X축, Y축, G축에 대한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가속도를 한번 적분하면 속도가 나올 거고요. 그걸 또한번 적분하면 위치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세 개는 각운동량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돌아가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있으면 자이로스코프가 있죠. 비행기가 싹 돌다가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가고 도는 거를 우리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자이로라 그래서 세 개의 자이로 도는 축을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세 개는 뭐냐면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장 측정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9개의 그 측정을 위치 그 다음에 운동을 요 4번 칩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SHTC 3 되어 있는 거는 5번이 요 조그만 요거죠. 요거는 온도와 휴미디티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를 알면 우리가 외부에서 뭐 쾌적하냐, 쾌적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할 수 있겠죠. 그다음 6번은 여기 이제 조그맣게 되는 좀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는데 얘는 칼라 센서라 그래서 TCS 3475 되는데 색깔을 판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앞에 렌즈 같은 걸 달아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원하는 망원경을 달아놓고 이 원하는 지점에서 색깔이 판정되는 혹은 전체적인 백그라운드 색깔을 우리가 판정한다 그랬을 때이 칼러 센서가 쓰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번은 바로메트릭 요 프레셔 센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압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압은 고도가 얼마냐 그리고 얼마나 그 산의 높은 쪽에 올라가냐 비행기 타면 또 고도가 높아지면서 기압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기압까지 측정할 수가 있고 이 8번은 요 되는데 12비트 ADC가 되어 있는데 ADC 자체가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죠. 기본적으로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이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는 요게 이제 밖에 포트로 센서 인터페이스 2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9번 뭐 여기에는 이제 실제 쓰이지는 않겠지만 9번 트랜슬레이터 레벨 트랜슬레이터 되는데 4 채널 볼티지 레벨 트랜슬레이터 되는데 요 입력 전압을 받으면 요 8번 칩에 요 8번 ADS에 맞게 전압을 바꿔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8V의 리니어 레귤레이터나 3.3V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1.8V를 레퍼런스를 안정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3.3V를 안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헤드에다 붙여서 할때 저희 링크를 달아놨는데 개발자 메뉴를 이제 들어가 보면 센스 헤드 그래서 여기 똑같이 나오고요. 이제 요 설명이 쭉 나옵니다. 스펙이 어떻게 된다. 레졸루션이나 그리고 몇 비트냐 이런 그리고 측정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그샘플이 이제 나옵니다. 이그샘플이 이제 데모 코드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데모 코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하면 이제 요 각각 요 디렉토리가 나오고 파이썬으로 우리가 이제 전압을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연결한다거나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파이썬으로 바로 해도 되긴 하겠지만 이 라이브러리라 하면 아무래도 I2C 통신 자체가 여러 가지 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을 이제 그 머신
이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바꿔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이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에 디펜던트한 그 코드를 사람이 기억하기 좋은 명령어로 바꿔준 것이 바로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가 아두이노나 작은 장치에서는 항상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읽게 되는데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서 각각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보면 파이썬 여기 수도 apt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이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선택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택을 해서 작동하는 거를 하고 이 라즈베리 파이 I2C를 enable 시켜서 이제 그 다음 측정을 하나하나 요 전압을 가속 아까 9개의 값을 잃는다거나 온도 습도를 잃는다거나 그리고 그리고 RGB 컬러 색깔을 RGB로 돼 있죠. RGB로 값을 잃는다거나 전압을 0부터 요 3까지 4개의 전압을 잃는다거나 압력과 온도를 잃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 센스 헷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요 얘기를 할때이 소자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의한 측정 분석 시스템 구현하자 그랬을 때 우리 작은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컴퓨터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센스를 붙이고 여러분 만약에 회로를 설계를 해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측정에 들어가 있는 칩을 이렇게 배선을 하고 만들고 나서 이 GPIO를 이용해서 햇을 작은 이 뚜껑을 덮어서 내가 원하는 전용 측정 장치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라즈베리 파이 제로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 이제 작고 그리고 성능은 그냥 라즈베리 파이보다는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휴대성이나 여러 가지 실습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서 이거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그 GPIO 40기가 있는 게그 라즈베리 파이, 라즈베리 그 아류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제로뿐만 아니라 이 라즈베리 파이가 그어요 40P는 다 같으니까 이걸 갖다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서 라즈베리 파이 제로 접속을 해서 파이썬 개발 환경을 만드는데 아직 그요 다운로드 받는 데는 30분이 걸린다 그러니까 좀 용량이 요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있죠. 그 제가 다운로드가 끝나면 할 일은 뭐냐면 이 zip 파일을 이제 압축을 푸는 겁니다. 압축을 풀면 이미지 파일, img 우리 cd 이미지 그러잖아요. cd 이미지 저는 이미지를 푸고 나면 이거를 sd 카드로 이제 이동할 때 복사하게 됩니다. SD 카드는 포맷을 할때 그냥 포맷이 아니라 SD 카드 포맷터 이런 것들을 SD 메모리 카드 포맷터 그래서 그거를 다운 받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면 제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SD 카드 포맷터 저는 설치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부트 되어 있고 제가 요거를 제가 화면을 또 전환을 안 했네. 화면 자 SD 카드 SD 카드 를 이제 포맷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에 부트 되어 있고 SDHC 15기가 15기가로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제가 그냥 RPI로 라즈베리 파이 해서 이렇게 포맷을 하면 Formatting will erase all data 돼 있죠. 이걸 가지고 Continue 하게 되면 데이터를 깨끗하게 다 지워줍니다. 15, 14.99GB 되는데 가끔 SD 카드 따라서 요그 포맷된 용량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포맷이 끝났습니다. 포맷이 끝나면 제가 이거를 이제 들어가 보면 요그 여기에 라즈베리 파이에 돼 있고 여기서 텅 비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돼 있고요. 아직 다운로드가 덜 됐으니까 그런데요. 자 그럼 다운로드를 하는 도중에 그럼 이렇게 나와서 이제 Win32 디스크 이미지라는 걸로 그이 IMG 확장자 zip 파일을 압축을 풀면 IMG 파일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Win32 디스크 이미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면 여기 Win32 디스크 이미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이제 그 SD 카드에다가
원래 파일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덮어서 주는 게 부트 섹터라든지 여러 가지 위치별로 기능이 다 정의되어 있는 SD 카드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얘를 그대로 카피해 주는 툴입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전달이 되고 나면 이제 SSH라는 걸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요. SSH라는 것은 PuTTY라는 걸로 우리가 접속하게 됩니다. PuTTY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PuTTY라는 걸로 이제 우리 라즈베리 파이에다 접속을 하게 되는데 그 나중에 접속하게 하기 위해서 요 SSH 점 내용이 없는 이런 텍스트 파일을 이 SD 카드 여기에다가 다 되고 나면 여기에 파일이 여기에 RPI에서 쫙 생깁니다. 생기는 것에다가 SSH 파일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 안에 이제 저장될 파일을 요 이미지를 하고 나서 저장될 파일에 config.txt와 커맨드라인 텍스트를 이제 내용을 조금 수정할 겁니다. 내용을 수정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윈도우 컴퓨터에서 부팅을 할때 이제 요 연결한 거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많이 넣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모니터를 달아줘야 되는데 모니터를 달아주기가 지금 마우스를 달아주고 다 하기가 사실은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조그만 것에다가 어댑터를 다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마우스나 키보드 다 달아주고 모니터를 달아주면 힘드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노트북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노트북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런 그 우리 스마트폰에 쓰는 그 USB하고 요그 마이크로 USB죠. 마이크로 USB에서 여기에 연결을 해서 노트북에서 요 컴퓨터로 이제 요 라즈베리 제로로 직접 연결해서 노트북에서 쓰는 모니터를 꼭이 라즈베리 파이 속에서 또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전략이기도 합니다. 다 모니터 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결을 할때 제가 좀 이따가 연결하는데 처음에 부팅을 할 때는 요게 이제 USB가 두 개가 있는데요. 중간 거하고 끝에 게 있는데 요 끝에 거는 파워만 연결해서 쓰는 단자고요. 요 중간 단자는 데이터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단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요 중간 처음에 부팅할 때에는 세팅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인터넷 접속이나 이런 걸다 만들어 줄 예정이라서 여기 꽂아줍니다. 아직 꽂아놓지는 말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USB를 이제 노트북에다가 이제 연결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넣을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에서 좀 이따가 얘기할 때 윈도우 컴퓨터에서 이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라즈베리 제로로 SD 카드를 옮겨놓고 라즈베리 파이 제로 중간에 위치한 마이크로 USB를 통해 컴퓨터 USB 단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NDIS 드라이버라는 걸 설치를 해줘서 이 USB에다가 라즈베리 파이 연결했을 때 하나의 네트워크 장치로 인식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드라이버가 클릭을 해보면 저는 윈도우 10에서 이제 RNDIS 드라이버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할수 있도록 여기 설명이 좀 나옵니다. Headless Setup 되어 있는데 RNDIS 드라이버 이슈 되는 드라이버 다운로드 이제 들어가 보면요. 여기 이제 바로 다운로드 바로 아래 다운로드 받네요. 보니까 요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모드 파일이 모드 듀오 MDIS 집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집을 이제 앞서 제로 컨피규레이션 했는데다가 이거를 설정을 이제 RNDIS 설정을 이제 해줘서 이제 꽂으면 바로 장치를 네트워크 드라이버로 하나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연결하게 되면 USB 이제 이더넷 RNDIS 가젯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때 이제 제 노트북에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 연결한 장치 자체가 인터넷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 노트북의 인터넷을 이제 USB 이더넷 RNTIS 가젯으로 라즈베리파이 제로가 인식이 될 텐데요. 거기에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도록 공유 설정을 통해서 이 USB 이더넷 RNTIS 장치가 인식이 되도록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자체도 공유 설정이 되고 해서 결국 이 프로세스로 우리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 부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장치에 로그인할 때는 이게 IP가 뭔지 찾기도 하고 그 IP 찾기를 이제 어드밴스드 IP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컴퓨터 주위에 연결하게 되면 그 장치마다 다 IP나 어떤 고유 주소가 있을 겁니다. 맥 어드레스라든가 UUID라든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런 장치 여기서는 IP 네트워크 장치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IP가 필요해서 여기는 Advanced IP Scanner라는 거 혹은 Angry IP라고 있습니다. 제가 둘다 깔아놨는데 Angry IP란 것은 Angry IP Scanner 하게 되면 이제 그요 안에서 장치에 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살짝 요걸 스캔해 보면 192.168.0.1 되어 있는데 쭉 가서 그 다음에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하는데 자 스캔을 되면 여기에 보면 여기 장치 이름 같은 게 이제 호스트 네임 하게 되면 여기 192.168.0.250 했는 게 데스크탑이고요. 192.168.2.249는 MPI 74 이렇게 된이 장치는 제가 지금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 192.168.0.1이라는 게 로컬 요 네트워크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공유기마다 그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공유기는 192.168.0. 하게 되면 168로 시작하는 걸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로컬한 그런 주소입니다. 그래서 앵그리 IP 로이 컴퓨터에 붙어 있는 장치 IP를 찾아서 이 라즈베리파이 제로에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트 이것도 깔아놨는데 어드밴스드 IP 스캐너 가끔 얘가 뭐든 신호를 줘서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신호가 이제 잘 찾는 게 있고 범위를 못 찾는 것도 있어서 제가 앵그리 IP 쓸 때도 있고 어드밴스드 IP 스캐너 있는데 해보면 이거는 되는 저건 안될 때고 그래서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스캔하게 되면 똑같이 스캔을 쭉 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로그인할 때는 푸티라는 프로그램이 하게 됩니다. 푸티를 이용해서 로그인된 프로그램은 찾은 IP 주소나 호스트 네임을 이제 raspberrypi.local로 접속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봉주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주소를 찾기 때문에 IP를 안 찾고도 사실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연결을 합니다. 이 라즈베리파이 제로는 그 라즈베리파이는 물어보면 리눅스 형태의 그 프롬프트가 뜨는데 그게 아이디가 파이고 그다음 패스워드가 라즈베리파이라고 라즈베리입니다. 이건 좀더 헷갈리는데요. 요거 패스워드를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이 푸티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 푸티는 저 링크를 putty.org 보면 다운로드 putty is ssh telnet 클라이언트 되어 있는데 telnet이 이제 IP telnet 옛날에 a telnet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보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secure shell 안전한 쉘을 이용한다 그래서 putty가 둘다다 지원합니다. 이거 오픈 소스로서 쓰는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푸티라는 거를 써서 할 겁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제가 이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바로 이제 실행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설치 이제 로그인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다음에 인터넷 설정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선으로 이중 연결했는데 이게 연결이 되면 이제 텔넷에서 이제 혹은 푸티로 들어가서 제 설정을 곧 보여줄 겁니다. SSID 패스워드로 실제 실행하는 걸 보긴 할 텐데 여기서 설정이 해서 들어가면 라즈베리파이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서 굳이
그이 중간 라인을 해서 노트북으로 하지 않고 다른 노트북인 휴대폰 연결을 해서 걔를 제어를 하거나 데이터를 보내거나 하고 싶을 때이 장치를 와이파이 연결을 해서 이 노트북이 없어도 그리고 그냥 바로 공유기에 바로 접속해서 데이터를 계속 올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무선 연결을 이제 와이파이 설정하는데 요 수도 슈퍼 유저가 두 하는 겁니다. 수도. 수도를 나노해서 이렇게 etc wp supplicant wsconfig 명령으로 이제 파일 열어서 이 네트워크 연결한 SSID와 PSK 우리가 무선 공유기에서 쓰는 이 ID와 패스워드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는 이 인터넷을 요 USB 이더넷 RNDS 가젯으로 이 유선 연결했었는데 와이파이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요어그 우리 노트북에서 모바일 핫스팟을 쓸 수가 있거든요. 모바일 핫스팟을 써서 그 모바일 핫스팟 쪽으로 인터넷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요 설정에서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볼수 있냐면 요그요그 와이파이에서 요 모바일 핫스팟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그 다른 휴대폰 같은 거또 연결하거나 똑같이 무선으로 그이 라스베리 파이 제로를 원격에서 연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 제가 요거를 설정을 이동해서 보면 미리 모바일 핫스팟을 센서 호스트 123456678 이렇게 해서 설정을 모바일 켜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이제 지금은 일단 꺼놓겠습니다. 꺼놓고 좀 이따가 그걸 끈 상태에서 모바일 핫스팟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유선으로 먼저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보는 것처럼 주피터 처음에 파이썬을 한다 그랬을 프로그램 짠다 그랬을 때 주피터 노트북으로 보면 요 설치를 쭉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면 슈퍼 유저의 apt-get 업데이트 수도 슈퍼 유저가 두 하는 이런 파이썬 설치도 하고 아마 디폴트로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PIP 인스톨에서 PIP가 이제 파이썬에서 그 모듈을 추가하거나 추가할 때 혹은 제거할 때 쓰는데 그 다음에 이 장치를 통해서 주피터를 진행시키고 이 주피터는 꼭 라즈베리 파이가 아니더라도 이제 클라우드에서 쓸 때도 우리가 혹은 노트북에서 쓸 때도 파이썬 프로그램을 짤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이제 라즈베리 파이 제로 제가 이를 깔아본 경험으로는 이제 에러가 좀 발생하더라고 보니까 계속 그 커널을 계산하는 커널을 계속 그 불러들이는 에러가 있더라고. 그래서 에러가 날때 이제 조치사항을 이제 요 밑에 거 아마 이 내용을 보니까 프롬프트 툴킷이라는 것의 버전이 뭐가 안 맞아서 새로 어떤 특정한 버전으로 강제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접속을 주피드 노트북으로 해서 요 위에 쓴 거는 우리가 클라우드나 아마존이나 이제 구글 클라우드나 거기서 또 하나의 계정을 받게 되면 그 안에서 주피터를 또쓸 수도 있거든요. 그때 한 쓰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라즈베리 파인 경우만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순서로 해서 그 와이파이 연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루투스로 접속하는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격 접속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꼭 윈도우 프로그램처럼 이 라즈베리 파이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원격 접속 프로그램으로 윈도우에서 이제 원격 MSDSC라는 프로그램을 DSC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도 주소를 컴퓨터 되는 주소를 IP를 192.168점 이렇게 쓰게 되면 그쪽 원격 들어갑니다. 우리가 노트북을 저 다른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으로 원격 들어갈 때도 이 원격 데스크탑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격 데스크탑을 이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sudo apt-get install 하고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와이파이 한글 폰트 설정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게 라즈베리 파이 제로가 기본적인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글로, 한글 폰트를 넣어주고 싶을 때, 이런 폰트를, 뭐, 아이버스 한글, 이런 데 있는데, 이런 폰트를 한글로 넣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우리는 일단 한글 폰트 설치는 안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 통해서 연결을 했는데 블루투스도 이제 우리가 무선으로 된다고 보면 와이파이가 아니라 노트북과 그리고 그이 라즈베리 제로를 블루투스로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세팅하는데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야지 그러니까 처음에 유선으로 연결해서 와이파이를 설정하느냐 아니면 처음에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와이파이를 설정하느냐 예를 들면 공유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개발할 때는 사무실에 있는 공유기 연결을 해서 접속해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실제 설치되어 있는 곳 우리가 뭐 실험실에 있는 곳은 다른 곳이다. 그러면 이 와이파이 설정이 바뀌어야겠죠. 그러려면 거기서 이거를 유선으로 연결되겠지만 무선으로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 라즈베리 제로에 들어간 다음에 아까 이 와이파이 설정을 바꿔주면 SSID하고 PS 바꿔줘서 다시 연결할 수 있다면 우리 컴퓨터를 이제 그 와이파이만 해야 된다. 그런 제약 조건이 줄어들 수 있겠죠. 이때는 우리가 원격 데스크탑을 통해서 이 등록을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설정을 이제 푸티로 접속을 해서 또 같이 할수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 블루투스 검색을 해서 이제 설정을 조금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블루투스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설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 우리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테스트 하기 전에 요첫 번째 파트에서는 요 설정 부분을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3분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다운로드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압축을 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라스베리파이 제로이긴 하지만 우리 리눅스 시스템과 똑같기 때문에 이제 PC 수준의 리눅스를 깔아 컴퓨터를 사서 거기에 우분투를 깔고 그다음 우분투에다가 처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실행하는 과정 자체도 사실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이그 리눅스 시스템을 연습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런 개념 자체가 조금 익숙치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윈도우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2.5기가 하나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럼 2분, 3분 하면 이건 잠깐 볼까요, 여러분? 자, 이제 순서대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요. 여러분, 윈도우 환경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게 다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구글에서, 안 되는 프라블럼을 이제 메시지를 카피를 해서 검색을 해서 보면 해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실제 직접 해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하다 보면 에러가 나는 것을 해결하면서 좀더 배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바일 계측기 작은 계측기를 이제 IT 융합 통론에서 한 이유는 우리가 ICBM AI라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앤 모빌리티, 그다음 AI 부분이 있는데 그 파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연습하기 좋고 센서나 전자회로에서 얘기하는 기본 기능을 우리가 연습하기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굳이 라즈베리 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더 작고 실습하기에 좋기 때문이죠. 자, 2.4기 1분 남았습니다. 자, 1분 남았고 그럼 처음에 뭘 하라 그랬습니까? 집 파일이니까 이거를 압축을 풀어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제 용량이 크니까 다운로드 받고 나서 지우겠습니다. 하고 다운 키고 나서 지우고자 합니다.
자, 1.4기가 이제 1.5기가 이제 곧 되는데요. 이게 라즈비안 버전에 따라서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분투하고 같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아주 여러분 그 리눅스도 굉장히 그좀 자유롭게 어느 정도 잘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8월 20일 버전이니까 아마 뭐 이걸 여러분 동영상 보는 시기에 따라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날짜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서 날짜도 다른 것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전체 흐름은 비슷하고 그걸 버전업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보안 같은 것들이 철저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되던 게안 되고 그리고 윈도우도 업데이트 되다 보면 이 지금 윈도우 10 버전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되는 게안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건 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압축해서 푸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 여러분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 다운로드 받은 거를 한번 압축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이제 드디어 1초, 0초. 자, 드디어 다운이 됐습니다. 드디어 됐고, 자, 그러면 요거를 압축 풀기 해보겠습니다. 압축을 풀어서 제가 다운로드 밑에 이제 압축을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면, 제가 RGB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압축 풀면 쭉, 대략 한 2.5기가 있는데, 압축 풀면 한 7기가 좀 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보면, 확장자 이름 보면 2020년 8월 20일, 라즈베리 파이의 OS다. 라스피 OS 버스트 이게 이름인 것 같습니다. 버스터 이제 버전마다 요거를 이름을 달리 하더라고요. 안드로이드도 예전에 버전에 따라 이름을 바꿨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ARM HP 되는 ARM CPU입니다. 그러니까 ARM 코어 우리가 이제 인텔에서 하는 코어가 있고 ARM 코어가 있고 요즘 그 일본의 손정의 사장이 ARM사를 인수했었죠. 그래서 ARM 코어 그다음 풀 되는 거 보면 아마 아까 그 데스탑 우리 윈도우 같은 프로그램 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 환경하고 다 들어 있는 그 제일 많은 걸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라즈베리 제일 안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오픈 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연습하기에는 부담 없이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하는데도, 다운로드 받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 압축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압축을 이제 쭉 풀면, 이미지 파일이 나오는데, 자, 보면, 내가, 요, 압축된 게 지금 2.6기가 되어있는데, 지금 풀고 있는 것은 요 경로 밑에다가 풀고 있고, 이게 모두 듀오 RNDIS는 아까 그, 라즈베리 제로를 USB로 연결했을 때, 이런 네트워크 장치로 인식하게끔, 여러 가끔 이게 안 깔려있는 경우 있거든요. 연결했을 때 나타나면 좋은데, 안 깔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압축 다 풀렸습니다. 풀려서, 이제 가보면, 여기에, 이미지, 딱 7.3기가네요. 자, 연결되어 있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SD카드 연결해야 되니까,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SD카드 포맷은 했고, Win32 디스크 이미저니까, 제가 Win32 디스크 이미저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실행을 하면서 실행이 왜안 되지? 제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Win32 32가 왜 실행이 안 될까요?
뒤에 있나? 제가 여기 휴지 좀 치울까요? 뭐가 많이 되어서 그런가? 휴지통을 치우고요. 민32가 왜 실행이 아까 되더니 안 되지? 자, 다시 볼까요, 한번. 민32. 열기. 실행이 자, 윈32 아마 메모리 같은 게 제가 메모리가 실행 안 되는데 제가 이거를 컴퓨터를 다시 부팅했다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일부러 지금 녹화본을 보면 이제 준비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른 프로그램 다 깔아보고요. 그다음에 WinSD 32 디스크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옮기고 그다음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녹화 다음 녹화를 보기 바랍니다.